두께씨 266알. 야, 지금 나왔어요, 드디어. 자, 리액션 갑니다, 여러분. 레전드입니다. 애기 울음소리입니다. 애기 울음소리. 애기 울음소리. 레전드. 우리의 레전드. 저기 애기가 돼버렸어. 애기가. 굉장히 잘 쳤었는데 저기 애기가 돼버렸어.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두께씨는 우리 BJ이기 때문에 266알이면은, 야,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1등, 2등, 3등만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1등, 2등, 3등. 자, 그렇지. 아니야, 지금 누리아님이 쓴 게 아니야, 1등. 2등. 야, 뭐 이런. 야,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예? 1등 타도, 2등 영매, 3등 용단구. 어렵다 여러분. 어려워, 어려워. 차로 가요, 차로 가요. 많이 나왔다. 나 그만 자러 가요. 아, 영면 버리라고. 여러분 제 말 들어보세요. 끝까지. 진제 3교시 시작했잖아. 인제 3교시. 타도? 타도는 지금 90알 있어요. 90알. 아니. 110알. 113알. 타도는 113알 있어요. 그러니까 파도, 영맨, 용당군님 이렇게 3명 1, 2, 3등. 자, 여기서 한번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1, 2, 3등 중에 나는 지금 2명이라도 들어가 있다. 여러분 3명 중에 나는 지금 2명이라도 들어간 사람이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와, 역구마님, 인타발님, 역, 와, 두 분 있어? 예, 밑에 순서 바꿔드릴게요. 두 분이네, 뭐, 명하여님도 있고, 메롱님도 있고, 클라이머님도 있고, 보리겸 감장님도 있고, 뻥개형님도 있고, 꼴찌 123도 맞았어요. 바라야지, 꼴찌 123도. 와. 밑에 순서 바꿔드릴게요. 아, 레전드 형님 왜 이렇게 웃기냐 나 진짜. 서우용님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 12시 되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근데 노마원님하고 지금 용당구님하고 2알 차이밖에 안 나요. 2알 2알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1등하고 차이는 7알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거는 언제든지 바뀌어요. 공 잘 받는 사람이 이겨.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 자의 복이 있나니. 이민주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순서가 몇 개 이렇게 됩니다. 망치 챙겼어. 역삼 채무서로 보이시나.
와, 잼스 윌리 맞췄어요? 대단하시다. 파도 세다. 여러분, 파도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확률은 커진 것 같아요, 지금. 세 손가락. 아, 제가 여러분, 파도 오늘 못 친다고 했나요, 여러분? 파도 요즘에 에버 1 이상씩 계속 친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아까도 제가 분명히, 요새 단과 잘 맞는다고 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까지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영맨, 이분만 빼고 제가 나머지는 다잘 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야,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와, 미쳤다, 진짜. 그린대로 다 들어간다. 오, 빠졌어. 와, 시내로 좋다. 예, 감사합니다. 눈으로만 보셔도 넣으세요. 엄지척 한번 눌러. 300분 남았습니다. 미션. 300분 남았어요. 추천은 화면에 누르시면 UP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있어요. 엄지. 동그랗게 그거 넣으시면 돼요. 두께오로 살아있네. 봉태일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우스. 봉태일님 감사합니다. 야, 좀 길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채팅 한 번씩만 봉태일님 하세요. 많이 누르시면 안 감사합니다. 돼요. 지금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씩만. 저는 지금 치는 레전드님이 3명 안에 들어가 있다. 1번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1번. 레전드님이 3명 안에 들어가 있다. 1번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두번 누르지 마세요. 한 번만. 몇 명이야, 이게. 레전드다. 이거야말로 레전드다, 여러분. 나이스. 시카키리우스, 와. 세 명이. 아, 41명 중에 70명. 알았어요. 다음부터는요, 확실한 정보를 드릴게요. 진짜 확실한 정보. 진짜 고급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 아니, 제가 확실한 정보를 드릴게요, 다음에는요. 진짜 그 누구한테도 안 드리는 정보 알죠? 그거. 너한테만 얘기해주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는 그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그 정보 드릴게요. 아유, 저 레전드님 당구 치는 게, 예? 와. 당구 치는 게 바보세요. 보통 실력이었어요. 아까 5점 칠때 실력 못 봤어요, 여러분? 그게 뭐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스트로크입니까, 그게? 10년 동안 연습을 해야 저런 스트로크가 나올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제얼 믿으세요, 여러분. 보여주실 거예요. 야, 짧다. 용당구님. 짧어. 와. 펜가입은 별풍선 쏘면 펜가입돼요. 이거 완전 오늘, 야, 역적 되겠는데? 얍! 아우, 야, 아니, 오늘 제외시킨 이분은 왜그잘 쳐? 꼬마 형님 오셨어요? 보고 싶어요. 내일 한번 오세요, 형님. 내일 한번 오세요, 꼬마 형님.
영매님이 반대로 잘 지내. 나 마지간에 진짜. 어, 키스도 뺐다고? 이거 들어간다고? 야. 야, 나 진짜. 내가 못 친다고 하는 사람은 잘 치고. 잘 친다고 하는 사람은 못 치고. 야, 뭐야. 이 남이는 뭐야, 이거는 또. 와.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아니. 아, 왜 이렇게 잘 치냐고. 왜 이렇게 웃기냐 나 오늘.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여러분 나 왜 이렇게 나 왜 이렇게 됐어? 이러니까 요즘 당구가 안 맞지. 응? 당구 같네 여기. 한국어 주작이 나. 당구 오지게 생겨. 예, 여러분. 아, 펜가입 오지게 시켜놓고, 어, 정보를, 거짓 정보를 흘려놓고 있어요, 제가. 아, 나 광대뼈 너무 아파, 지금. 나 광대뼈 진짜 아파.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예? 아니, 영맨님이 아카데미 출신이라고? 아카데미 출신이야? 아, 빈정상해서 잘해. 아, 야. 아, 진짜 이거 개망신 당하겠네, 이거, 오늘. 예, 진짜 개망신 당하게 생겼어. 아, 알았어. 내가 장학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위해서. 아, 고무줄 한번 당겼다가. 아우!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나 진짜 오늘 방송 너무 웃겨서. 나 너무 웃겨서 다 못 찍었다. 채팅창 어마어마하다. 제일 웃긴다, 내가. 아니, 이게. 이벤트를 많이 하겠어. 이게 정보를 드려도 이게 역적이 된다니깐? 맞으면은 뭐, 이거 제 탓하겠어요? 아유, 해커님 덕분에 이거 맞췄습니다. 이런 얘기 하겠어. 역시, 제일 잘 칠 줄 알았어, 내가. 어? 아, 저번에 치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야, 연습 끝일 때 난 알아봤어. 분명히 이랬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지 않아요?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니야. 맞았으면은, 아, 저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내가 이거 줬어, 이래도. 자, 장난 그만하고, 이제. 어, 노승아, 장난 그만해. 부금 한번 가줄게. 또 실수를 하네 또. 왜 왜? 아, 우리 또 강민구 프로님을 또 망구라 그랬다고 또 책임을 시켜가지고. 민구 들어왔어? 지금 삐졌다고 지금 나한테 지금 계속. 어? 아이디가 4324. 어? 지금 자존심 상했다고 니저형한테. 야, 만구야. 만구야. 얘기해라, 만구야. 니저형 왜 그랬어? 와, 스트록 봐봐. 와! 야, 거의 이거 레전드 스트로크인데 이게 안 돼? 응, 민구 형.
망구야, 팬가입해라 일단. 어? 시끄럽고 팬가입해봐 빨리. 주방 신이지 짝대기예요 민구 형은. 아 예, 그 강만구 선수라고요. 그 충북에서 굉장히 잘 치는 선수예요. 성적이 안 나와. 잘 치는데. 잘 치는데 성적이 안 나와. 아 이거 야 뭘 치는 거야? 만구야 반가워. 여기서 보니 반갑네. 서울 한번 올라와. 팬가입 별풍선 써야 되는 거야. 별풍선 1000개 쓰면 돼. 1000개. 별풍 1000개 쓰면 돼 만구야. 당구로 줘줘줘 좀 와라. 만구. 그래 너는 만국에 살아. 만국에. 만구야. 만국에 살아. 만구야. 뭐야 여기 알다 맞히시는 분 한번 추가요. 아. 너 봐. 왜 그래. 와, 와, 노마님 부담돼서 못 치겠다, 부담돼서. 예? 한 큐 못 치면은, 지금 다들 왜 그리야? 다 그러거나 있고, 지금. 아, 까꿍빵꾸 친 거죠, 까꿍빵꾸. 이 동생은 이제 못 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괜히 열애를 시키라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 봐요. 또 놓칠 거예요, 이거. 길잖아. 뒤로 맞는다고? 길지? 이거 봐요. 저의 그 촉으로 봤을 때, 딱 봤을 때 스트로크나 이런 걸 봤을 때 거의 일치합니다, 여러분. 거의 별풍선 10개 땡 큐 쌉싸비우스. 거의 빗나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감사합니다, 우러라님. 왠지 알아요, 여러분? 죽방을 제가 한두 번 쳐봤겠냐고요, 그죠? 그 제가 안 치는 죽방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10명이 치고 있으면 저 중에 1, 2, 3등 자주 맞췄어요. 아 저기서는 일단 파도랑 주켓이랑 여기 뭐 레전드님이랑 먹어 있어. 그러면은 그분이 여지없이 3명에서 1, 2, 3등 해요. 근데 오늘 좀 빗나가네 오늘 그게. 아 주켓이 뭐하냐고 빨리 나와야지. 노란공! 아, 오늘만 여지가 있네 진짜. 어? 이거 조단으로 서서 혹시? 잘 치네. 그래요 믿어보세요 여러분. 믿어보세요. 뭐 맨날 뭐 속구만 살았어? 아 뭐 지금 1교 2교시 이제 막 끝나고 3교시 막 시작했는데 뭐 이게 뭐 이거 사람 못 믿어? 아 보자고요 한번 보자고. 아니 스트로크는 사실 레전드님이 스트로크는 그렇게 좋은 스트로크는 아니에요. 근데 27점 스트로크이기는 해요. 근데 알수 빼는 능력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아직 희망 버리지 마세요. 무아꾸 작가님 별풍선 61개 땡 큐 쌉싸비우스. 내 다음 61알. 아, 나 진짜. 야, 갑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부금 봤죠? 이거 먹어 있는 부금.
레전드, 레전드다, 진짜 레전드. 아, 닉네임 왜 이렇게 웃기냐? 아, 닉네임 왜 이렇게 웃겨, 여러분? 예? 닉네임 왜 이렇게 웃겨? 레전드네. 예? 여러분, 레전드래. 예? 아. 아, 죄송합니다. 아니, 여러분, 레전드가 꼭 이겨야지만 레전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이겨야지만 레전드가 아니라, 저도 레전드예요. 저도 레전드. 노마 형. 아, 노마님 한 글 쓸 때마다 장난 아니네. 한 글 쓸 때마다 다들 왜 그러냐고. 어? 자, 여러분, 진짜 지금 이런 판때기가 지금 무슨 판때기인지 아시죠? 진짜 황금 어장이에요. 이런 죽방판이 있으면 황금 어장. 왜? 지금 아, 이분들이 황금 어장이라는 게 아니라 다들 알 수가 안 나와요, 지금. 아셨죠, 여러분? 다들 알 수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치려고? 아, 이거 친다고? 빠졌지? 야, 잘 쳤는데, 이번 거. 야. 아유, 왜 노승학하고, 왜 노승학하고 레전드님을 뭘 그렇게 강력하게 제가 추천해줬다는 거예요. 목장가 형님 잘 친다고. 노마원이 저번에 1등 했다고 그랬죠. 용장군님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자책과 같은 느낌 받는다고 했죠. 파도 요즘에 뭘 친다고 그랬죠. 근데 노승강하고 레전드가 레전드님이 1, 2등이 있으니까 이러네 이분들이. 아, 나 진짜 뭐 제가 추천 누가 안 해드렸냐고요. 솔직하게 영맨님 빼고는 제가 다 추천해드렸잖아요. 자, 승아가 장난 그만하고 보여주자. 승아가 장난 그만하고 보여. 진짜 부금 나갑니다, 여러분. 장난 그만해. 야, 달팽이처럼 기어가. 달팽이처럼. 그러니까 연습 때 연습 아까 전에 봤죠, 여러분. 아, 말이 안 나오는데. 아, 연습 때 봤죠. 찰 빡 찰 스트로크 빡빡 나가는 거 척척 나갔잖아. 근데 지금 스트로크 안 나가. 아, 그렇지. 내가 레전드다. 지금부터 레전드 그 신화를 보여드리겠다. 레전드가 뭐냐? 잘 봐라. 지금부터 보여주겠다. 가시죠? 그렇지, 그렇지. 놀러 죽을 생각했어. 예?
이거 죽을 때가 어디 있다고 죽어 저거 진짜. 예? 이거 죽을 때가 어디 있다고 죽어. 아 나이스. 아아 광대뼈 아파. 그러니까 나연우님이 저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저 사이로 세는 것도 하라고 하면 못 세요 여러분. 레전드이기 때문에 세는 거야. 레전드. 예? 아 레전드이기 때문에 세는 거란 말이야. 아무나 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아 대타 찬스 노승학 알았어. 야 승학이 내 구해 가지 그 위주로 갈게요 여러분. 승학이 승학아 기다려 승학아. 어. 자 노승학 거 제가 치러 나갑니다. 대타 찬스. 노마형 제발. 인터뷰. 아, 여러분. 네, 레전드님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잠깐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가겠습니다. 예, 네, 빨리 와주세요. 지금 핸드폰 계속 보고 있어 지금. 와 아 나 되게 물어볼 게 있어. 고고고 레전드님. 아 300개 감사합니다 레전드님. 아 오셨다 오셨다. 야 고고 잠깐만 앉아주시겠어요. 야 아 일단은 왜 레전드예요? 레전드 이유 좀 먼저 말씀해 주. 당구 때문에 레전드 아니에요? 당구 때문에 레전드죠. 당구 때문에 레전드죠. 근데 왜 레전드가 된 거예요? 뭐 잘 쳐서? 예. 아 잘 쳐서. 여러분 잘 쳐가지고 레전드네요. 잘 쳐가지고. 예? 아 얼마 전에 고대 아, 1번을 봤는데 예. 아, 고대 1번 내가 고대 1번이었는데 예. 해서 제가 레전드 고대로 해서 들어왔다가 학교는 숨기고 싶어서 예. 아 맞아 레전드 고대 레전드시잖아요. 고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고대 레전드인데 지금 아, 레전드 고대인데 고대를 빼고 저희가 닉네임을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대 레전드였던 분인데 당구를 한창 날리셨던 분이세요. 근데 지금 오늘 왜 이러시죠? 이제 살아날 겁니다. 살아날 거예요? 그죠?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아요. 제 실력을 맞아봤잖아요, 제가. 맞아본 사람이나 알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뭐 알겠어? 방송은 근데 좀 힘드네요. 힘들죠? 그죠? 그죠? 그런데 4교시 될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치세요. 네. 뭐, 지금 해코차스 쓸 때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멀었습니다. 아, 멀었죠? 아직 네. 많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야 대박 당구를 잘 쳐서 레전드랍니다. 나 진짜 망쳐졌어요 여러분. 네? 난 당구 잘 쳐서 레전드인 건 진짜 몰랐어. 와 고대 어 지금 고대 1번의 선배님이에요. 고대 1번의 선배님 인터뷰가 레전드. 아 나이스. 누구야 지금 누가 뽀로코 친 거야? 누구야? 아 파도 어 아 노마님은 4교시 때 4교시 4교시 때 부를게요. 파도는 그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고대 레전드 시절이 무조건 있어요. 고대에서 레전드 시절이 무조건 있던 분입니다. 제가 진짜 그것도 진짜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냐면은 저 정도 실력의 당구를 저 정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43살이신데 한 학창 시절 때 저 정도 실력을 갖고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진짜 잘 치는 거죠. 일단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고. 야. 아. 나 몇 살인지 몰랐어요. 나이가 몇 살인지 몰랐어. 지금 확인한 거잖아요, 여기서. 잘 치실 거예요. 믿어보세요. 그, 저희 나라 뭐 축구나 이런 거 할 때 아시잖아요. 분명히 전력상으로 많이 밀리는데 응원하잖아요, 저희가. 아니, 근데 지금은 밀리진 않아요, 전력상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뿐이지. 지금 안 좋을 뿐이지, 실력이, 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여러분. 아무튼 하나 승아가 너 해커찬스 써도 돼. 이거 내가 무조건 쳐준다. 이 똥창 찍으면 무조건 나온다. 이거 무조건 똥창 찍으면 나오지. 이거 뭐 가락구는 얘가 많이 봤기 때문에 되겠지? 야, 진짜 똥창 제대로 찍었다. 똥창 제대로 찍었어. 아, 다시 사과 드렸잖아요. 저희 나라, 우리나라라고. 한 번만 얘기해. 내가 바로 수정하잖아요, 또. 자, 쓰리가락 여기 들어오는 라인. 야, 완전 긴각 출발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요 정도. 20보다 조금 많이 가있는데. 아, 뭐야! 야. 알아갈수록 재밌고 어려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어렵죠. 어려우니까 재밌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재밌어요. 사구. 여러분, 사구가 쉽잖아요. 상구보다 훨씬 쉽잖아요. 근데, 사구 잘 쳐, 많이 잘 쳐도 사구는 재미없어. 뻔해! 사구는. 한번 걸리면 다 끝나. 뭐야! 레전드다! 레전드, 여러분! 여러분, 레전드예요! 지금 치신 분은 레전드! 와, 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이거 어떻게 세, 여기로! 와, 혹시 축구선수 아니에요? 축구선수? 여러분! 축구 선수 아니냐고요, 레전드님. 레날드. 아. 아, 진짜 레전드. 아니, 당구로 레전드긴 맞는데. 당구를 잘 쳐서 레전드는 아니었나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 자. 노마언님. 아, 맞았어. 와. 아. 아니, 이 치고 나서. 어? 치고 나서 빠졌을 때 그 표정을 봐야 돼, 여러분. 그 표정을. 와, 마지막 또 먹했잖아요. 먹하고 먹했잖아요, 여러분. 아. 아, 나이스. 2점. 야, 부금 나갑니다, 여러분. 존나 멋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 지금 치면서 지금 보면서 지금 이거 치면 하나 칠 때마다 야 지린다. 아 여러분 와와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이러고 있잖아 지금. 네, 하나 칠 때마다 지금 난리 나고 있잖아 여러분 지금. 그렇지. 노마원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잘 친다. 노마원님은 차이가 얼마 안 나요. 2등하고 3, 2등하고 3등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오, 지렸다, 이거. 얍! 다들 이러고 있잖아, 지금. 노마원이 칠 때마다 다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안 그래요? 자, 치면 또 나갑니다. 예, 제가 대신 치는 거예요. 야, 닉네임 흑단은 내 거다. 아! 야, 5점, 5점. 여러분, 5점, 5점. 대박. 지금 5점 나왔어. 아, 목장감님 인터뷰 좀요? 아, 목장감님 지금 뭐, 별로 재밌는 게 없잖아. 레전드 형을 난 다시 한번 모으고 싶은데. 다시 한번 부르고 싶은데. 아, 진짜 빼야 빠지는 게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 진짜. 와. 진짜 그렇게 빠질 수가 없다. 알았어요. 승학이 넣어드릴게요. 오, 빠졌어. 걱정 마세요. 해커 찬스에서 확실히 살려드리고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확실히, 나 지금 몸 풀고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확실히 살려드리고 올게요. 안 봐줘. 아, 이제, 뭐, 예능은 없어, 이제. 예능 없어. 내 당구에 예능은 없어. 아, 먹추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단하죠, 여러분? 해커 찬스를 몇 번 썼냐면은, 아, 해커 찬스 한 90번 쓴 것 같아요, 90번. 먹 한 번이 없어. 이거 어마어마한 기록이지.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로. 네. 나 지금 팔 풀고 있잖아, 확실히. 자, 오른손은 가만히 얹을 뿐. 그리고 부드럽게 뺐다, 부드럽게 나갔다. 부드럽게 뺐다, 부드럽게 나갔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야, 도신 부금을 못 트는 게 나 진짜 아쉽다, 진짜로. 아, 영웅 봉쇄하고 도신 부금을 못 튼다는 게 나 진짜 아쉬워요. 야, 진짜 두께빛이 장난 아니네, 오늘. 아, 뭐야. 이거 나 주면 안 돼. 가락 것도 네가 쳐야 돼. 이런 거 나 주지 마. 이런 거 주지 마.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네가 머리가 있는 애라면은 이번 큐에 줘야 되겠냐 안 줘야 되겠냐.
문을 두드려야 되겠냐? 안 두드려야 되겠냐? 자, 그래. 이제 신중히 치면서 이거 간단해. 원 쿠션. 마이너스 주고 투 쿠션. 이거 갔다가 다시 오고. 아까 치지 않았니? 너가 친 거 아니니? 아까 전에 이거 초반에. 간단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아니 찬스는 제가 쓰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해야지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해커님 살려주세요 하면은 제가 나가서 살려드립니다. 승학이 잘 치죠. 레전드입니다. 야 진짜 눈빛이 레전드예요 여러분. 네? 아 나이스. 그 뭐 예사롭지 않다니까 스트로크이. 보통 스트로크이 아니에요. 부금 나갑니다. 나가서 한 큐 대신 쳐주는 거예요, 한 큐. 아, 아까 전에 부금 켜갖고 다섯 점 칠 때는 좋아하고 또 한 점 치니까 뭐라 그러네. 진짜 너무하네. 얍! 아. 어?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고대 1번 형님, 잠시만요. 잠시만, 인터뷰 좀요. 여기 앉아보세요, 형님. 네.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여기요? 네, 네. 형님! 네. 형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이제 46이요. 46이요? 네. 여기 형님도 고대를 나오셨어요. 아시죠? 지금 여기 목장감 형님도 그 고대 1번의 직속 선배님입니다. 직속, 고대 직속 선배님. 근데 아까 전에 그 레전드 님도 43살 고대 레전드였는데 혹시 레전드라면은 같은 학교 다녔으면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연도가 좀 차이가 나가지고 잘 모르는. 그래도 레전드인데 세 살 밑에라면 레전드면 알만한데. 아 그때는 레전드가 별로 없어가지고 못 들어봤죠. 네. 못 들어봤대잖아.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봤대잖아. 여기 학번님 어떻게 같을 수도 있잖아. 어떻게 여기 재수하셨어요? 재수했죠. 몇 년? 아, 1년, 1년 재수. 네. 1년. 여러분, 1년하고 그럼 2년 차이밖에 아니. 뭐 2년 차. 지금 3년이니까. 3년이니까. 봤을 수도 있겠네. 봤을 수도 네. 있죠. 잠깐만 여기서 우리 레전드 형님을 불러야 돼. 잠깐만. 레전드 형님, 죄송한데 한 번만 잠깐만 다 와주시면 안 될까요? 잠깐만. 야 형님도 레전드 아니었어요 이 정도면 고대에서? 저는 이제 뭐 다 같이 편을 먹고 치려고 했었죠 옛날에. 아 거의 레전드 네. 가기 전까지 그런 거구나. 네. 형님 여 안으로. 자 여러분 잠깐만요 인터뷰 좀 할게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여기서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뭐 레전드였다 아니었다. 잠깐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대세요? 네. 몇 학번이십니까? 제 96학번. 예? 96학번. 96이요? 네, 형님은? 93학번. 와. 문과신가요? 예. 아, 이제 제가 이과라서 네. 학교가 이제 좀 따로 있으니까. 네. 당구장을 어디 다니셨어요? 저는 학교 정문 앞에 상하탑 하고 상하탑 당구장. 상하탑 안 다니고 네. 그 학사 조금 챔피언? 다니다가 그 아, 학사? 앞에 네. 예, 이름 없는 또 당구장을 다녔죠. 또 다른 당구장을 다니고. 저는 상하탑 학교 앞에서 혹시 죽방 쳐보신 적 있으세요? 죽방은 이제 안 치고. 죽방 쳐 많이 쳐봤었죠. 죽방 많이 쳤어. 그것 때문에 레전드죠. 예. 아. 죽방을 안 쳐서 못 만나는 아, 형님 고등학교 아니, 그 대학교 때 몇 치셨는데요? 대학교 때 300. 300. 네. 저도 300. 300. 네. 야 같은 300인데 여기 형님은 레전드고. 저도 게임만 쳐가지고. 이 형님 레전드가 아니야. 뭐야 이거 같은 300인데 지금 의문이 있어. 당구를 잘 쳐서 레전드인지
아니면 당구를 뭐 이상하게 빠져갖고 그게 레전드인데 빠지는 게 예술로 빠져가지고. 그것도 실력이죠. 아, 너무 재밌어. 아, 뵌 적이 없으시죠? 근데 당구장에서 마주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얼굴 뵀을 때 좀 낯이 익었을 것 같은데. 아, 네. 아, 짝대기는 짝대기를 알아보는 법. 아니, 얼굴 스타일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더라고. 역시 야 고대 1번아 고대 1번 어디 있어? 빨리 와봐. 여기 있네. 고대 1번 후배 여기 있잖아요. 고대 1번은 조금 요즘스럽게 생겼더라고. 네, 요즘스럽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고대 스타일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 고대 스타일이 생겼어. 우리가 고대 스타일인데 고대 1번은 연대 스타일로 생겼어요. 연대 스타일. 연대 스타일로요? 아 진짜 나쁜 놈이네. 생긴 게 연대 갔어야 되네. 네, 불러와서 좀 같이 어울리다 보면 바뀔 겁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출전하셔야 되는데 네, 네. 보여주시죠 이제. 네. 보여줄 때 됐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파이팅. 저 파이팅. 파이팅. 나중에 연고전 한 번이야. 야 좋다. 아, 재밌는데요? 예, 여러분. 여기서 서로 고대 다니셨을 때 같이 이제 다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여기 와서 주빵치다 만났어요. 서로 못 알아봐. 둘 다 300을 쳤는데 한 분은 레전드고 한 분은 레전드가 아니야. 그죠? 여러분? 아, 서로 레전드여야지 재밌는 건데 내가 96학번 레전드야. 나는 93학번 레전드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본인이 본인을 레전드라고 하는 것도 웃겨. 본인이 본인을 레전드라고 하는 것도. 그러지 않아요? 마치, 아니, 여기, 그, 목장가병님이, 아, 이분은 완전 레전드였어. 레전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본인이 레전드였다고. 저렇게 이제 두 번 인터뷰하면은 두 번째 인터뷰할 때는 레전드가 사실 아니었다라고 장난도 할 만도 한데 끝끝이 레전드였다고 그러시잖아요. 아, 해커 찬스 왔다. 여러분 갔다 올게요. 다 죽었어. 야, 이거 완전 장타 쳤다. 이거 왔다. 이거는 왔다. 왔다. 이거는 여기서 진짜 10점 치면 오늘 이벤트 갑자기 미궁으로 빠집니다. 10점 치면. 하이하이 10점 치면 미국은 빠져. 이거 진짜 집중해서 칠 거야 아마. 이거는 구라를 칠 수가 없어 지금 이 상황에서. 구라 치면 완전히 지금 총 맞는 상황이야. 기다려봐 잠깐만. 총 맞는 상황이야 지금. Q 바꿨잖아. Q가 좋네. 오 이거 안 맞으면 끝났는데. 와 자, 1점. 가시마 했어요. 이거 치면 장타네. 리제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치면 장타. 근데 학구를 잘 쳐가지고, 해커가. 지금 인터벌 길잖아, 여러분. 좋다. 2점. 장타 나왔어, 장타. 와, 이 사람. 야, 이거 등수 바뀌는 거야, 지금? 제 봤을 때는 파도하고 노마우어가 1, 2등은 나올 것 같아. 나머지 한 자리가 누가 올지 모르겠어 지금. 여기서 장타 치면은 바뀌어 순위. 자 3점. 아직 몰라요 이거 어떻게 될지. 진짜 몰라 상황이. 여기서 10점 쳐놓으면 뒤집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10점 치면 70알 들어오잖아. 70알 지금 30알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0알 되잖아. 100알. 100알이면 순서권이야. 지금 순위권. 4점. 완전 장타 코스. 야. 아 지금 다 비슷해요. 3등 자리는 다 비슷해. 한 명은 들어올 수 있어. 아무나. 야 이렇게 치면 또 포지션. 짧어?
죽어 그냥. 4점 이 정도면 괜찮지. 4, 7, 28개 30개 두면 할만하지. 마지막 시간에 불 질릴 수 있어. 잘하면 살 수 있어. 아 지금 아 여러분 진짜 그러기 업기야. 나 지금 계속 딱 엎드렸는데 이거 지금 PPP인데 에? 쪼갱이 옆에 있었어요. 고만치래. 누가 고만치라고 누가 그랬어. 아 그 얘기 듣고 마음 확 약해져갖고 휴가 나가다 말았잖아 지금. 아 나 지금 10점짜리였단 말이에요. 아 나 도움들을 안 주네 시청자분께서. 지금 레전드님이었습니다. 지금 레전드 누가 친지 몰라. 초코 집어가는 것만 보였어 지금. 아 아, 공 잘 서줬는데, 아, 그 공을 못 치네. 변명이에요, 변명. 이게 변명 장난인 거 알잖아. 일부러 변명하는 거. 야, 근데 그 우라가 짧어? 야, 진짜. 야, 잘 친다. 목장가병님, 제가 봤을 때, 목장가병님이, 그, 고대를 다닐 때, 레전드님보다 못 치지 않았을 것 같아. 이 고대형은, 아, 고대형이 아니라, 지금 치는 목장가병 형님은요, 그, 전국대회 그 아마추어 시합 있잖아. 체육관 시합. 그런 시합도 다녔던 형님이에요. 시합도 다니던 형님이에요. 옛날에. 다음 주에 이벤트 또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용품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야 되겠다. Q는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자주. 자 노마원님 지금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1등 해갔다고 그리고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후반에 가서 되게 잘 친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후반에 잘 치고 그리고 저번에 1등을 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깊숙이 넣어서 빳빳하게 와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깊숙이 와야 돼. 아 깊숙이. 야 지렸나요? 아 봐봐 마지막에 강해. 아 좋습니다. 자 이거는 우라를 칠 텐데 뒷방이 있나 한번 살짝 가서 보고 오는 거죠. 그래서 25 라인 맞으면은 안 맞으면 이게 길게 빠지면 솔직히 없는 테이블이 없는 공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날라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만 무조건 앞방으로 맞. 와 쉽지 않았어, 쉽지 않았어. 2월이죠, 2월. 1등 당 1, 2, 3등 맞히신 분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거죠. 복승식. 1, 2, 3등 순서 관계없이 3명을 쓰신 분이 있으시면 그분이 되는 거다. 근데 그분이 또 안 된다! 2월이죠, 2월. 아, 노승하기가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다음 큐, 5점 가게. 아, 안 맞았어. 2월이 제가 볼 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참가하시는 분들이 81분밖에 없다. 참가하시는 분들이 막 200분 됐으면 2월 피해 경우의 수가 너무 없겠죠? 경우의 수가 다 걸리겠죠, 우리 발로. 문어 발로. 그래서, 근데 이거는 8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 81명 중에 한 70명 정도는
저 레전드 형님이 들어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 70분 레전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레전드 참사. 아, 70%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레전드다 진짜. 와, 잘 치는 동생이네 이 동생. 여러분 잘 치는 동생이었습니다 이분은. 야, 이제 알았어요. 그 익명이라고 써있던 분이 지금 치시는 분. 노승혁 친구. 노승혁 친구. 여기 영맨. 아니, 옆. 진짜 지금 이 영맨님이 잘 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영맨님이 잘 치기 시작하면, 순열에 들면은 거의 2월 된다고 봐야죠. 자, 부드럽게 회전 다지고 부드럽게. 아이고 세다. 이러면 키스가 있지. 내공이 먼저 나와야지. 부드럽게. 근데 속도가 빠르면 여기서 충 하고 나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거리가 좀 있잖아. 근데 이 정도는 좀 괜찮아요. 그나마 요 정도 있을 때까지 아무래도 멀면 멀수록 그 스쿼트 현상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근데 저런 거를 스쿼트 현상과 스쿼트를 다 생각을 하고 두께를 부드럽게 치는 저런 연습을 많이 해야죠. 근데 스쿼트 뭐 별로 스쿼트 얼만큼 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늘 치던 대로 두께를 잡으시고 힘대합을 좀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병훈님 감사합니다. 와, 3교시 끝났어, 여러분. 드디어 3교시 끝났어. 레오 형 왔어요? 지금, 이런 걸 뭐 다 쓰나미라고 그러나? 쓰나미? 지금, 여기 역삼동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쪼갱이 공박가 주죠? 케이야! 어서와, 케이야! 오랜만이야. 아이고야.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 200개 남았어요.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200분 남았습니다. 800분이 안되면 내일 유튜브는 방송을 킬 수가 없어요. 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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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재밌었다. 케이가 청기 보내줬어요. 케이야! 고마워. 야, 오늘 완전 재밌었어. 아, 잠깐만요, 여러분. 야. 지금, 야, 불러드릴게요, 일단. 자, 일단. 꼴등. 레전드네, 레전드. 에? 여러분. 꼴등 레전드님 33만. 진정한 레전드다 진짜. 자, 꼴등에서 두 번째 노승학이 꼴등에서 두 번째입니다. 7등. 7등 노승학. 시그널. 자, 시그널이고. 자, 그리고 6등. 69알. 용당구님. 용당구님이 69알이에요. 6등. 그 다음에 5등. 여기서부터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로. 여기서부터 재밌어요. 노마원님이 84알. 노마원님이 84알로 5등이에요. 그리고 4등 92R 목장가병님. 목장가병님이 92R로 4등. 그리고 3등
영맨. 4등이 영맨이에요, 영맨. 105R. 영맨이 105R. 그리고 2등. 2등이 1등이죠, 그러니까. 파도. 106R. 야, 파도하고 영맨하고 지금 한 알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 알. 한 알 차이에요. 두께씨는 260R입니다. 두께씨 260R. 야, 오늘 미쳤어요. 안 떨어먹고. 자, 그러니까 1등, 2등, 3등 말씀해 드릴게요. 1등. 파도. 106. 2등. 영맨. 105. 3등. 목장갑. 92. 4등. 여러분. 여러분. 해커가 쓴 거. 꼴등 3명. 은희에서 3명. 은희에서 3명.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4등까지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접전인 사람 4등까지. 여러분. 1등 타도, 2등 영맨, 3등 목장갑, 4등 노마우건데 봐보세요. 알수 차이 얼마 안 납니다. 지금 4등까지 84알인데 저거는 3점만 쳐도 점수가 역전당하는 점수예요, 여러분. 그죠? 당국의 펠러. 자, 제가 쓴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 제가 글씨를 참 못 쓰는데. 자, 자,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죠? 맨 위에, 레전드. 그 다음에 용당구. 그 다음에 노승현. 아, 웃겨. 응?